2020년 12월 19일 저녁 9시 41분입니다. 증시가 지금 거의 개인이 다 들어올리고 있거든요. 들어올린다기보다 버티는 수준이긴 한데 기관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고 있고요. 뭐 개인들이 사실 뭐 65조 유동성이 사실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전처럼 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. 크게 무너지지만 않을 정도면. 어쨌든 요런 장세에서 좀 개인이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좀 이겨서 좀 좋은 흐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 전체 증시를 바라보면 지금 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 승인, 좀 전에 스위스 같은 경우 원래 영국이랑 미국이 거의 마루타 수준의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유럽 다른 국가들도 이제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라는 건데 좀 뭐 두 번째 맞았을 때 좀 많이 아프다 그래요. 많이 몸이 좀 몸살기나 이런 게 좀 심하다고 하니까 뭐 어찌됐건 네, STX부터 한번 봐볼게요. STX가 지금 엄청난 안 좋은,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흥하이온을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잔금 납입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. 21일인데 갑자기 안 하겠다고 갑자기 얘기를 했는데 명분은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. 거기서 뭐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살짝 이것까지는 힘들어 뭐 이런 말을 했나 봐요. 뭐 명분상으로는 좀 약한데 어쨌든 네, 월요일 날 흥하이온 건 사실 이게 가장 컸었는데 이게 1000억대였기 때문에 STX가 지금 시총이 1300억 정도 되는데 1000억 정도 들여서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엄청 큰 이슈라서 이게 지금 이때 급등이 나와주는 시나리오가 되는 건데 좀 틀어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마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. 왜냐하면 한진중공업도 예비 입찰은 했다가 이번에 본입 찰에서 안 들어갔거든요. STX APC라고 그러죠. 거기 중국 자본인데 포기를 했기 때문에 흥하해운도 아마 돈이 없어서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. 근데 계약금이 이미 100억이 들어가서 아마 소송전 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 뭐 STX 건설 쪽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사실 큰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요. 일단 한진중공업도 그렇고 흥하해운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아마 인수 안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약금 100억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어쨌든 뭐 처리가 되면 좋겠고요. 흥하이온 같은 경우는 사실 STX가 정부 지원 1000억을 받기로 했거든요. 1000억 받고 그 다음에 1000억을 더 투자해서 하기로 했는데 정부 지원금이 안 나온다고 중간에 뉴스가 나왔고 그래도 우리는 인수하겠다 라고 했다가 지금 어쨌든 뭐 캔슬이 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아시아나항공이랑 사실 비슷한 거죠. 아시아나 한진칼 뭐 그런 느낌인데 어찌됐건 뭐 위험한 곳 인수 안에서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가 돈이 없어서 안 한 거라면 돈이 없어서 뭐 100억도 나중에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한 거라면 주가에 좀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참고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그 기업들 국영 기업들 디폴트 사태가 좀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 그냥 부채도 다 없애버리고 회사를 아예 날려버리는 그런 건데 STX도 중국 자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. 이번 금요일 뉴스로 그래서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전량 매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조금 시나리오가 바뀌었어요. 예. 그거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주식은 원래 월요일날 여기 두 개 세 개 다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흐름 자체는 알 수 없다라는 네, 그리고 12월이 아니라 더 길어질 것 같은데 봐서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. 다음에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STX 중공업 엔진 쪽이 사실 악재가 하나 나왔어요. 사장이 전에 사실 터졌던 건데 네,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랑 또 엮일 수도 있는데
STX 조선해양이 조만간 이제 유암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승이 또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때가 마지막 급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TX는 네 어쨌든 STX 중공업은 친환경 쪽으로 뭐 잘 엮이길 바래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나마 STX는 뭐 좀 아까 얘기지만 그 PK 밸브 LNG 쪽 요것도 어떻게 보면 LNG 쪽에서 그쪽으로 잘 엮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좀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요 종목 다 마찬가지로 악재가 STX 두 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STX는 악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재라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여지니까 여기도 세 개 종목 다 당분간 주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말도 안 되게 또 이럴 때 또 원래 악재 터지고 나서 또 급등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잘 봐야 되니까 단기 대응은 이제 스스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아나항공은 여기는 뭐 이제 감자 할 거니까 감자 하고 나서 나중에 백신 좀 맞고 또 나중에 돈 좀 수혈되면 여기 또 급등이 많이 나올 거예요. 언젠가는 네, 당분간은 안 보겠습니다. 키스트 보겠습니다. 키스트는 제가 추매를 간만에 좀 했습니다. 요 가격 11,050원 요 정도 괜찮아요.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금요일날인지 목요일인지 공시 나왔는데 SM에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늘렸습니다. 0. 몇 프로 이쪽 나오네요. 이쪽 보시면 0.17% 늘었죠. 좋은 겁니다. 이거 좋은 거거든요.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시그널이에요. 그래서 더 떨어지면 더 사셔도 되는데 10,000원 초반 뭐 9,000원이면 더 좋고 11,050원 100원 정도도 괜찮아요. 요 정도 사셔서 좀 오르실 때 단기로 파셔도 되고 그냥 장기로 들고 가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미디어 관련주는 중국 쪽 나중 호재 나올 때 그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보고 가져가셔도 돼요. 네. 어쨌든 호재는 나왔지만 안 올랐다. 왜냐면 요런 거 단알 뭐 이런 종목들 있죠. 무거운 종목들. 네. 이런 것들은 잘 안 움직입니다. 네. 푸른 기술. 여기는 뭐 큰 네. 뭐가 없어요. 네. 살짝 윗골이 나왔는데 남북 경협 쪽 뭐 여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크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개별적으로 뭐 JST나 좀 살짝 오른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 금요일 날 좀 급등 나와서 뭐 무상 교복 쪽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뭐 이런 거랑 또 대북주랑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상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별다른 뭐 그게 없는 것 같아요. 이쪽은 이제 일단은 이제 넘어갈게요. 지금 차라리 이쪽을 더 잘 보는 게 좋겠습니다. 경남제약. 경남제약이 호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. 나름 요즘에 뭐 그다음 2021년 매출 1000억 목표. 이건 그냥 단순히 목표니까 이런 건 호재가 아니고 조류 쪽. 이쪽으로 엮일 수도 있다. AI 이쪽으로 엮일 수 있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호재가 나오긴 했으니까 그쪽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여전히 만 원이 이제 목표가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날 10,500원 네, 찍었죠. 일단 목표가는 한 번씩 나오니까 중간중간 요럴 때 매수했다가 만 원에 그냥 매도 하시면 됩니다. 전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만 원 정도 부근에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. 확률상 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또 내려오면 또 매집했다가 만 원 혹시 아니면 그 부근에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. 그냥 무한 반복 당분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헬릭스미스. 헬릭스미스 유증을 제가 했고요. 유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. 추가로 좀 더 살 수가 있더라고요. 네, 전에 그 인수권도 산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지금 가격으로 보면 그 유증이 21,500원인데 거의 수익이 50%예요. 거의 수익이 50%.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더 올라가거나 이 정도 유지되면 아마 전량 매도한 사람들 제법 많을 겁니다. 그래서 뭐 빅히트 IPO 하는 것처럼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.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. 왜냐면 아직까지는 기대감은 좀 있지만 불안한 주식이기 때문에 평단 낮추려고 작업하시려고 아마 매집
매수하거나 유상증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헬릭 스미스는 그 차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증된 물량이 나오면 폭락 한번 시원하게 나올 수 있고요. 그때 또 다시 팔던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평단 작업이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. 아마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기 때문에 눈치싸움, 뭐 심리전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단타, 그리고 스윙 매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제 목표는 이 정도라고 말씀드렸죠. 남은 IHQ 보겠습니다. 호재가 나왔어요. 나왔는데 네, 한 번에 꺾였습니다. 1870 전에 왔던 요 정도 딱 꺾이기 딱 좋은 지점에 일단 꺾였죠. 팔 사람 팔았다는 거예요. 그때 물려있던 사람들 다 이제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.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완료됐다는 뉴스가 떴는데 이제 디지진 플러스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.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요 날이죠. 1870까지 올라간 날, 요 날에 외국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있었고 갑자기 상승이 나와서 여기서 팍 한번 튀어주고 내려오면서 프로그램 매도 엄청나게 들어왔고요. 1600, 1010 정도, 10에서 한 25, 30 요 정도까지 해서 프로그램 매수 다시 들어가서 요쪽까지 들어 올려놓고 다시 프로그램 매도로 종료가 됐습니다. 요날도 프로그램 매도가 됐어요. 기본적으로 1600 초반 정도, 요 정도가 이제 기준점으로 보시면 되고, 1500원대 오면 매수해서 1600원 초반에 이제 매도해도 되는 이제 시나리오가 단기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디즈니 쪽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일단 엮였고 이슈가 됐어요. SM 라이프 쪽이 아마 더 활발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, 어쨌든 같이 이제 엮였습니다. 엮여서 여기는 이제 내년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좀 바로 오르길 바랬는데 그렇진 않아서 좀 아쉽고, 결과론적으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상륙하는 그 시점까지 봐야 될 것 같고,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삼보온전자 쪽에서, 사실 여기도 거의 무자본 M&A 식으로 들어왔거든요. 그리고 이쪽에 지금 현금이 한 600억 정도가 있는데 유상증자나 아니면 거기는 돈을 투자를 해서 뭔가 또 큰 사업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주가가 당분간 단기로는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걸 노리면 될 것 같은데 회사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. 요거는 이제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화천기계. FN가이드 상장할 때 좀 오를 줄 알았더니 안 올랐어요. FN가이드는 그래도 더블까지는 올라갔고요. 7,000원에 상장해서 12,000원까지, 15,000, 14,000, 15,000원까지 갔다가 좀 빠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FN가이드 테마에는 엮이지 않는, 나중에라도 뭐 엮일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보면 될 것 같고, 저 생각보다는 뭐 빠지진 않았습니다. 네, 빠지진 않아서 그냥 들고 있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. 어쨌든 여기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22일 날 윤석열 총장 그 법원 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여기 움직일 수 있는데 기각 나올 확률은 높아 보인다고 해요. 네,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텍스터. 여기는 큰 움직임은 없어서 5,000원 아래에서 그냥 무제한으로 그 여유 될 때마다, 월급 받으실 때마다 묻어두시고 매수하시면 된다.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이 정도 사면 나중에 두 배 정도 수익은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모아두셔도 될 거예요. 좋은 회사입니다. 시우 메디칼,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.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 오기 딱 좋은 구간이고요. 중간 동안 또 급등 나오기도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빠지기도 좋고 올라가기도 좋고 이런 지금 차트 모양도 그렇고 좀 애매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럴 때 좀 더 빠지죠. 네, 그런 거 좀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인트로메디, 인트로메디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.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언제든 유프라이드 같이 올라갈 수 있다. 네, 이런 거 단타용으로
보시면 좋고요. 네. 유심히 잘 보시면 좋습니다. 네. 흐름상으로는 아직은 계속 우상향 느낌은 있습니다. 수성. 이게 좀 애매하게 좀 빌빌거리고 있는데, 시외에서 장외 거래죠. 그 장 종료하고 거래될 때 한두 주씩 뭐 플러스 한 5에서 7% 잠깐 올려놓긴 하더라고요. 한 두 주 정도. 네, 그거 장난치는 것 같긴 한데, 그 정도 흐름. 네. 그 정도, 이 종목도 원래 장난을 좀 잘 치던 종목이라서 때 지나면은 한번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. 네, 그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면 좋습니다. 많이 빠졌다가 상승 나올 확률 높기 때문에, 보통 급등 나오기 전에 급락 한번 나올 확률 높아요. 그럴 때를 노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IGB죠. 여기가 4,000원 또 찍었죠. 일단 올라갈 느낌이긴 했는데 뭐 올라갔습니다.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뭐 수능 끝났으니까 와이파이 설치 이제 저 할 거 아니에요. 그때 뭐 어느 정도 상승 나오고 또 조정 오겠죠. 그냥 그 정도 뭐 시나리오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요. 뭐 MVNO 쪽 매출이 잘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와이파이 테마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도가는 왔다. 예,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윙이푸드. 윙이푸드가 매수하기 좀 애매하게, 사실 이때 25에 걸긴 했는데 20 찍고 나서 올라갈 때 걸어가지고 이제 매수가 안 됐습니다. 1425부터 1350 정도, 이 정도까지 해서 추매를 다다다다닥 걸어 놓을 거고요. 비중 높여서 내년에 배당 나올 때 배당 두둑하게 챙길 예정입니다. 재무는 상당히 안정적인 곳이니까 뭐 그런 거는 안심하고 좀 많이 빠지면 매수하셔도 될 거예요. SN코어. 여기는 뭐 큰 흐름이 없습니다. 여기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7000 아래 내려오면 추매 여유되면 좀 할 것 같아요. 네, 좀 더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. 다날. 다날이 한 5,100원 정도? 예, 여기서 크게 빠지진 않고요. 5,400원 정도 가나요, 여기가? 5,400원까지는 잘 가는데, 이때 5,000 이하나 5,000 초반 정도 사셨으면 5,400원에서 5,600원 정도 사이 매도를 하면 이제 깔끔하게 한 번은, 적어도 한 번은 매도할 수 있습니다. 적어도 한 3개월 안에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매집했다가 한번 터신다는 생각으로 작업하셔도 될 것 같고요. 페이코인은 생각보다 안 올라가더라고요. 비트코인만 예, 올라가는 것 같고, 어쨌든 여기도 뭐 재무는 뭐 매출은 4분기도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잘 보시고 나중에 분기 보고서 나올 때 적어도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넥슨 GT 조정이 올 분위기입니다. 여기 또 뭐 중국 호재 뉴스 나오면 올라갈 텐데 빠져주면 매수하고요.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할 것 같아요. 일단 소액밖에 없기 때문에 판호가 개방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되면 아마 2만원까지는 금방 갈 거니까 여기도 잘 보시는 게 좋아요. EID 여기 최근에 좀 거래량도 나오고 했는데 뭐 러시아 백신 투자했다는 뭐 뉴스 뜨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올랐다가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. 350 이하로 내려가야 이때부터는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그냥 일상적인 네,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좀 더 빠지면 그때 추매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지켜보고 나머지 뭐 보유한 물량으로 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패키지는 뭐 계속 예,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네요. 이 정도면 만 원 이상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매도하시는 게 네, 매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쿠키를제지 드디어 금요일날 시제품이 원래 연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뭐 뉴스도 안 나왔어요. 근데 어쨌든 프로그램 외국인 매수가 엄청나게 금요일날 왔습니다. 사실 목요일부터 평소랑 좀 다르게 5,000원 원래 좀 넘으면 꺾여야 되거든요. 여기 보시면 보이시잖아요. 근데 흐름이 목요일부터 좀 다른 흐름이 나왔고 금요일날은 뭐 여지없이 올라와 버렸습니다.
이렇게 되면 무조건 뭐 계속 올라가는 거죠. 네.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일단 5,600원 정도, 네, 5,600원 정도가 단기 매도가기 때문에 여기 찍고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탄력 엄청 받아 버릴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분위기 매우 좋아졌어요. 네. 대한전선 LS 쪽은 사실 급등 엄청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대한전선은 이렇게까지 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. 조금 더 오르긴 올랐습니다. 전선이 사실 지금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어서 뭐 해양 케이블부터 뭐 태양광 뭐 하든 뭐 풍력이 됐던 전선은 연결해야 되잖아요. 전선값 뭐 구리값 이런 거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LS는 뭐 외국 쪽 뭐 수출 많이 되고 있어서 대한전선이 이제 매각이 되면 지금 매출이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또 매각주거든요. 여기도 잘 보시면 매각하는 거에 따라서 또 예전의 영광을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.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. 한국가스공사 지금 제가 그 스윙으로 봐야 될 요거 종목 이렇게 한국전력, HMM 이렇게 지금 묶어놨죠. 네, 한국전력이 저번주, 저저번주인가요? 그때부터 지금 유동성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아마 센스 있던 분들은 30% 이상 수익 보셨을 거예요. 네, 거의 상한가 두 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한국가스공사도 분위기가 좋아요. 여기도 좋습니다. 올라갈 건데 스윙 매매 여기 포스코, 한카본 그 다음에 HMM 요거는 묶어서 보면서 수익 매매로 계속 하시면 수익 보기 좋을 거예요. 요런 거는 안정적인 회사고 망할 일 거의 없는 회사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습니다. 여기는 지금 뭐 노사 문제가 좀 있죠. HMM 잘 해결되겠죠. 운임요금 또 사상 최고치 또 찍었다 그럽니다. 네, 빠질 때마다 좀 사고 좀 오르면 팔고 요거 수익 매매 좋습니다.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수익 매매 하시면 되고 한국카본도 수익 매매 더 올라갈 거예요. LNG 또 나올 거니까. 그다음에 대한제분이 생각보다 이제 매수가는 안 오는데 좀 보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기회 오면 네, 좀 살 예정인데 기회는 안 올 것 같고 곰표 맥주는 언제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 보면은 이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SM 쪽 여기도 거의 정해졌어요. 이제 본입찰 거의 정해져서 조만간 흐름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 부동산 쪽을 택하는지 아니면 조선 쪽으로 갈지 요거에 따라서 흐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. 잘 보시면 되고요. 휠라가 은근히 좀 판매가 되는 것 같긴 하던데 이제 해외에서도 네, 느낌상 좀 오를 것 같은데 네, 여기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흥하해운은 이제 망했고요. 여기는 이제 완전 망했습니다. 그다음에 스틱스 엔진도 안 좋은 게 나왔고 임팩 자이가 러셀 태원건설 SBS가 사실은 재승인이 됐더라고요. 요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그 이제 잘 해결돼서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장내 매수 좋네요. 장내 매수도 좋고 그 다음에 건설이 내년에 또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. 지금 아파트부터 해서 많이 진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임대 쪽 많이 지어가지고 쪽 좀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. 집값이 쓸데없이 오르면 사실 뭐 지금 한국 집값은 뭐 요정도죠. 네, 지금 요정도. 네, 내리긴 내려야 되니까. 네, 어쨌든 상텀중공업 지금 현대중공업이랑 뭐 삼성중공업인가요? 이쪽이 좀 확진자들이 좀 생겨서 잠시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런 거 참고로 알시면 되고 SM라이프는 여기 조금 디즈니 플러스 같이 보시고 YG 플러스는 이번에 온라인 공연이 취소가 됐어요. 그 블랙핑크 이제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언제든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시진핑 뉴스 나오기 전까지 잘
하시면 되는데, 요즘 중국 기조가 자체 생산 요쪽으로 많이 간다고 해요. 그래서 화장품이나 이런 쪽이 예전만큼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. 하지만 테마로서 잠깐 먹고 나오기에는 좋은 아직도 재료입니다. 네, 그런 건 참고하시면 되고요. 포장 쪽이나 뭐 이런 데 가장 뭐 계속 좋고, 아 그리고 미코도 여기 마찬가지로, 한국전력 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스윙으로 보시면 괜찮습니다. 조만간 또 친환경 쪽을 쪽 뭐 그린뉴딜 하면서 탄력 받을 거예요. 여기 잘 보시면 수익 보기 괜찮을 거예요.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혔죠. 예, 여기서 네, 수익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 M게임이 네, 좀 많이 빠지고 나서 크게 안 올랐는데, 여기도 상승, 재상승 나올 확률 좀 있을 것 같거든요. 여기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빅히트가 원래 15만원 정도가 그 딱 적정 가격 수준이거든요. 근데 여기 그래미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백신 이후로 아마 공연이 가능해지면 20만원, 25만원 정도까지는 또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요거 잘 보셔야 돼요. 매출 지금도 뭐 나쁘진 않은데 공연 다니면 또 엄청나거든요. 네, 여기 잘 보시면 좋습니다. 빅히트가 장기로 봤을 때 뭐 군대를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워낙 큰 곳이라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븐틴 빅히트랑 같이 이제 들어갔죠. 세븐틴이 미국 어디 토크쇼 나간다는 뭐 얘기도 뭐 들은 것 같습니다. SK텔레콤도 이제 중간중간 잘 보고 있는데 여기도 조만간 입성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높죠. 두산인 프로코어가 8,000원 요 정도 이하에서 한 요 정도 많이 빠지면 6,000원 요 정도 때 한번 추매를 한번 더 할 것 같아요. 어디 살지는 그 차트 봐야겠지만 8,000원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오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급락 나오거나 뭐 악재 비슷하게 나오면 지금 뭐 차이나 쪽 이쪽 악재 있죠. 이쪽이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빠지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병합하기 전에 매각 전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. 아시아나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